기수님은 몸은 여잔데 사주는 남자 사주를 갖고 태어났어. 그래서 원래는 나라의 큰 벼슬을 받아야 되는 사주인데, 벼슬을 받지를 못하면 사업이나 장사에서 우두머리가 돼야 되는 사주예요. 근데 지금 무슨 일 하세요? 일반 사업체, 일반 회사 경리 업무 보다가요, 회사가 어려워지기도 했고, 아버지가 편찮으셔가지고, 제가 지금 부양을 해야 돼가지고, 그만둔 상태거든요. 지금 실업자인 그럼 부양을 해야 된다는 상태. 네, 근데, 예, 그러니까, 얘기잖아요. 아버지를 제가 간호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돼요? 아, 46년생, 75, 6세 되셨어요. 많이 편찮으셔서 근데 거동은 하시는데 제가 많이 지금 보살펴야 되는 상황이어서 여기저기 많이 편찮으시거든요. 근데 그 핑계로 제가 회사를 그만두긴 했는데 사실 지금은 너무 일이 지금 고됐어가지고 사실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제가 지금 어디 가서든 약간 여자지만 우두머리 역할하고 오지랖이 넓어서 막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너무 일이 좀 벅차고 힘이 들었거든요. 모든 걸 관여해야 되니까 스스로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먼저 몸담았던 그런 일은 다시 하고 싶지는 않고 지금 사실 뭐를 해야 될지 막막해요. 자, 올해는 기주님이 해가 굉장히 좋지 못한 해예요. 앞으로요? 이민 그러니까 이제 이민년 네. 해가, 지금 이제 새해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음력으로 따지면 새해가 안 됐지만은, 이제 사람들은 그냥 편안하게 1월 달이면 그래 새해니까, 다 새해 좀 보러 오시는 거니까. 이민년에는 내가 바닥을 쥐어야 되는 해란 말이지. 기준님 보면 나도 그렇게 눈물이 나는 게왜 눈물이 나냐면,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원래 1부 종사, 2부 종사, 3부 종사를 못하고, 아니면 안 하든지. 근데 양업계 힘이 너무 많이 짓누르고 있으니까, 속에서는 겉으로는 웃고 사람들 만나면은 표시를 내질 않기, 성격이 표시를 내질 않기 때문에 하하호호 웃긴 하지만, 또나 혼자 있으면 그알수 없는 외로움과 그런 게 가슴에서 응어리가 져서 너무 슬퍼. 그게 얼굴에 다 나와, 지금. 거기다가 집안에서 예전서부터 공들이던 집안이다 보니까 사주는 센데 뭐 무당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딱 그거예요. 만약에 공무원 쪽에 있었으면 진짜 휘두르고 다닐 장관이나 될수 있는 사주. 근데 장관 될수 있는 사주라서 다 장관 될 수는 없잖아. 다 사람들의 생활 환경이나 부모의 역량이나 그런 걸 여러 가지를 따지다 보면 그게 다안 된단 말이지. 사주는 그 태어났어도. 그러니 속에서 천불이 얼마나 나겠어. 부모가 연로하셨으나 알겠는데, 부모의 조상문도 열려 있어서 아주 길게는 살지는 않으셔. 자, 옛날 어른들 보면은, 뭐, 저희 어머니도 77이고, 이제 78 되셨지만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자손들이, 이제 부모가 이제 아프시면은, 아프다 그래도 끝까지 사시는 분들도 많으셔. 근데, 이제 얼마나 사시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훑어보고, 조상문도 안 열렸는데 뭘, 죽길 바라냐, 이놈들아? 내가 그러고 말거든. 근데 아까 아버님 딱 얘기하는데 조상문은 열려 있어. 조상문이 열려 있으면 길어야 5년이야. 왜냐하면 저승의 세계랑 이승의 세계랑 틀려. 그러니까 조상문이 점점 열린다는 거는 저승 갈 길을 이제 만든다는 얘기야. 그럼 지금은 아니다 하더라도 아버님이 어찌 보면은 내년이 될까 내후년서부터는 검은 그림자를 볼수 있어. 쉽게 얘기하면 저승 사자지. 저승사자가 보인다 해가지고 당장 데려가진 않아. 왜냐면 시간이라는 게 있거든. 저승의 시간과 이승의 시간의 차이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휘끗휘끗 보이는 것뿐이야. 아직 데려갈 때는 안 됐는데 상태를 보는 거야. 근데 만약에 큰게 도움이 된다면 10년은 살 수는 있겠지만 빠르면 5년 안에는 5년 정도 걸리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어요. 물론 기존님의 최선을 다하고 어차피 부모도 떠나갈 사람이고 예전에 한 번은 부모가 와가지고 자식한테 이제 이런 혼사 문제 너무 관여를 심하게 하시길 내가 한번 화가 나가지고 내가 그랬어. 누가 더 오래 살아요? 부모가 그러면 애들이 더 오래 살죠. 그래서 부모에 의해서 이 결혼 안 된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래서 강제로 결혼시켰어. 이제 개판을 치고 있어. 그러면 자손이 누구 욕하겠어? 결혼을 안 하고 싶었는데 시켰잖아. 그러면 부모 돌아가신 분은 허구했나요? 돌아가신 부모가 이랬쿵 저랬쿵 돼가지고 나 이렇게 결혼 다 망쳐놨다고 한 소리 듣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건안 되는 거고 되는 건 되는 거지 하는데 자 부모도 어차피 떠나면 원도 없고 한도 없는 거라. 그분 지금 아프다고 하지만 지금은 괜찮을 수도 있지만 아마 내년 더안 좋아질 거고 내년 더안 좋아질 수 있어요. 지금 그 식도 암은 초기에 발견이 되셔가지고 그냥 내시경 절제술로 간단하게 끝났는데 췌장 쪽에도 지금 암으로 갈수 있는 그 염증이 있어서 근데 그거는 좀 아버지가 몸이 많이 쇠퇴되는 상태니까 좀 주기적으로 경과를 보자 하는데 아빠 그건 병원을 안 가시려고 해요. 췌장은 건드리게 되면 다 이제 옛날 어르신들한테 이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니까. 그 문제 때문에 저도 약간 걱정이 돼서 걱정이 되지만 아버지 말에 동의도 있고 근데 너무 몸이 이제 쇠퇴되어 있는 상태니까 방광암도 있으셔서 한 네다섯 차례 수술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뇌 수두증이라는 거로 이제 머리에 물이 알아요. 차는 것 때문에 걸음걸이가 좀 원만하지가 않아요. 종전걸음. 그런데도 워낙 이제 젊으셨을 때부터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지금 매일 술을 좀 드시거든요. 근데 예전에 비해 많이 자중을 하셔서 조금씩밖에 안 드시긴 하는데, 그래도 그 여파가 있죠. 이제. 자, 기준님, 이거는 기준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여태까지 일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아버님을 병수발을 하려면 제 있는 돈을 다 깨면서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러면 제가 걱정하는 거는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가 되면은 기수님도 돈이 없어져, 다. 제가 그 부분이 심란한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제 의지 문제도 있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걱정돼서 선뜻 일은 못 구하기도 하겠고 저도 좀 지금 상태해진 것도 있고 그렇다고 아버지가 아예 거동을 못 하시는 게 아니라 거동은 하시는데 아버지 병간호가 또 오래 하자니 말씀하신 대로 제 생활이 또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원래 올해 같은 이민년 이 기준님 운세라면 만약에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다 털고 알거지가 돼야 되는 최악인 해예요. 저 아는 지인이 제안이 들어오기를 그 자동차 판매 관련한 업계인데 요새는 그 비대면으로 이렇게 오더 내리고 이제 판매하고 하는 그냥 비대면 사업이 있거든요. 그거를 저한테 그 영업 같은 거예요, 영업. 견적을 제가 이제 PC로 이제 오다가 오면은 이렇게 요청이 오면 제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 응답을 해서 뭐 차량 판매가 되면은 거기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요즘 제가 한 알지? 예 그렇게 하는 거가 있는데 근데 그게 출퇴근 시간이 좀 편하더라고요. 근데 거리는 멀고요. 그거 하나가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 제안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예 전담해서 회계 업무를 보는 것보다 그 업무가 저한테는 또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맞아요. 네. 왜냐면 사람 우리 기준은 사람 밑에서 일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내가 처음에 딱 들어오실 때 엄청 세구나라고 생각했어. 사람 눈을 보면 알거든, 나는. 눈에 빛이 난다는 게 쉬운 길이 아니거든. 근데 눈에 빛이 무당들도 기도를 많이 하고 업을 많이 쌓으면 눈에서 불똥이 튄다는 것, 그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관상을 보나, 뭐 생년월일을 보진 않지만 이렇게 봤을 때는 눈에 그 빛을 봤을 때는 무당될 팔자도 아니고. 근데 세상에 우두머리가 돼야 될 팔자인데 참 기구하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서러운 거지. 이런 성격을 갖고, 예를 들어가지고 예전에 저희 신어머니가 한성김치 사장이 단골이래 가지고 제가 같이 굿하는 거몇번 보고 했는데 그 양반도 엄청 세거든. 지금도 같이 뭐 만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십몇 년 전에 그 한성김치 그 여사장 간 거에다 유튜브에 저기 뭐야 홈쇼핑에 나오시더만 같이 밥도 먹고 그랬어요. 그 양반 눈 보면 불통 튀어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받았단 말이야, 기준님한테. 그러니까 우두머리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그거 하는 거는 나쁘진 아닌 것 않습니다. 같아요. 네. 근데 아버지가 갈수록 쇠퇴해질 거예요. 조상의 문이 열렸으면 이제 점점 이제 쇠퇴해져요. 근데 그걸 비대면으로 하면서 아버지를 케어할 수 있는 걸 하시고, 돈을 좀더 모으고 싶으면 아버지 명을 조금이라도 좀 이을 수 있는 방안은 있는데, 그렇게라도 해드릴, 원하시면 그렇게라도 해드릴 수는 있어. 암 말기가 아니니까. 예전에 어떤 여자분이 왔는데 남편을 딱 했는데, 남편, 이 양반 곧 있으면 죽는데 이거 왜 넣냐고 나한테 그랬더니, 사실은 의사인데 그런데요? 그랬더니, 암 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암 말기 다 이제 내일 모레면 죽을 사람인데 몇달안 후에 돌아가셨지만 이거를 살릴 수는 없다. 내가 명을 이어줄 수는 있지만 명을 이어도 길어야 2, 3년이다. 2, 3년인데 이 정도로 만그알그알그암 말기면 이어주는 게이 사람한테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차라리 그냥 돌아가시게 놔두고 진혹의 코스를 해드리는 게 낫지. 그리고 보냈어. 결국은 뭐 자기 아들 때문에 다시 왔긴 해가지고 구슬했긴 했지만 결국 진혹의 코스 안한 거지. 그래가지고 제가 작수할 때 발을 좀 비긴 했다만 이제 부정이 드니까 상문이 드니까 제가 작수할 때 발이 좀 비어가지고 피가 나더라고요. 그거 상관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이 하기 싫은 건 뭐, 그, 남편이 뭐 평상시에 자기한테 해난 동이 너무, 이렇게, 안 좋았으니까, 당연히 그렇겠지. 응? 무시하고 그랬으니까. 유명한 의사면 뭐 하냐고, 남편이. 근데 이번 사건은 그 사건하고는 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그래도 일단은 살아야 되니까, 조금 더 건강, 좀더 돈을, 좀, 모으고 할 여력이 있으면, 지금 이제 나이도 40대란 말이에요. 지금 돈을 못 모으면 어렵다고 봐야 돼. 내후년, 그러니까 내년 47에 성준이 들어오긴 한다만 하더라도, 그게 받을 성준지는 모르겠다, 신명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운이 어떻게 돌아갈지는 모른다는 거지. 올해가 마음고생, 몸고생, 정신적으로 다 겪어야 되는 해인데, 그게 부모 때문에 그럴 확률이 거의 99%인데,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 아무리 부모라고 하지만. 그러니, 만약에 조금 일을 하시면서 편하게 집중할 수 있게 하시려면은 조금 명을 이어서, 병 낫게는 못해요. 그거는 그렇게 낫게 하는 거는 사기꾼이에요.
그 무당들이 옛날에 그렇게 가지고 경찰한테 많이 끌려가지. 그 죽는 사람을 살린다는 거 살릴 수는 없어. 절대. 단지 근데 지금 이제 뭐 아버지가 무슨 말기 환자라서 저 오늘 내일 하시는 분도 아니고 하니까 좀 그것만 좀 해주시면, 그런 것만 좀 명만 좀 이어주는 것만 하면 그래도 괜찮지 않겠냐. 그러면은 우리 기주가 그래도 몇 년쯤 일해서 벌어서 조금, 아버님 나중에 돌아가시더라도 내 밥벌이 내가 할수 있는 기반은 마련해 둘수 있지 않겠냐.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 여기에다가 지금 상대사 부모한테 다 올인하는 자손들 많이 봤는데 결말이 안 좋아. 결국은 돌아가시고 나서 아무것도 남는 게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 뭐 먹고 살아야 되지? 때는 이미 늦어. 길어야, 아버님 길어야 사시는 게 5년, 6년인데, 그러면 기준인 나이도 50이 벌써 넘어가요. 그러면 뭐 해요? 이제 일할 나이가 지금서부터 길어야, 쉬운 다섯, 여섯인데, 물론 이제 영업이면 좀더 오래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것도 탄탄하게 뭐가 자리가 잡혀야지, 영업도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여태까지 벌어놓은 돈, 많지는 않지만, 벌어놓은 돈 갖고 계속 아버지 병원비 나가, 뭐, 나도 먹고 써야 돼, 나도 돈 나가는 게 있어. 불보듯 뻔한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둘다 무너지, 둘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형제 자매들이 봤을 때, 누가, 어유 잘했어. 까지지. 잘했으니까 내가 이제 고생하고 도와줄게. 아니, 절대 안 그래.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형제들, 형제나 자매들이 으가 갈라져가지고, 넌, 너, 나, 아, 연락 안 하고 지내는 사람들이 우리 전체 국민 중에 반 이상이야. 내가 봤을 때. 왜냐하면 재산 갖고 싸우는 애들 엄청 많거든. 근데 지금은 그거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일단 기준도 사르셔야 되잖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존에 했던 일을 벗어나서 제가 또뭐할수 있는 거, 할줄 아는 거, 뭐 이런 거가 없고 하고 싶은 거를 찾다 보니까 또 없더라고요. 근데 마침 그런 제안이 왔는데 그거는 또 제가 시간적인 거나 뭐 이제 출근 도장 찍고 이제 뭐좀 업무 배우다가 뭐 제가 원하는 시간에 잠깐 퇴근 그냥 잠깐 오프 시켜놓고 이제 집으로 막 이렇게 제가 급한 일이 있거나 하면 집에 와서 집에서 재택근무가 가능한 그럼요. 일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 하는 만큼의 이제 어떤 이제 인센이나 뭐가 이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그거는 제가 이제 잘할 자신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게 맞는 건지 네, 저한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 맞고, 기수님을 사람들이 비대면이라도 얼굴을 한번 보면 신뢰가 갈수 있는 그런 관상이야. 그러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단,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를 케어하시되, 아버지가 상태가 더 나빠지면, 갑자기 급작스럽게 더 나빠지면 아마 내년 더안 좋으시게 될 거예요. 하게 되면은 이것도 제대로 안될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제 생각엔 돈이 좀 들더라도 어느 정도 좀 명의라도 좀 이어놓고 좀 조금 덜 아프게만 해놓고, 그냥 속으로, 아빠 나 요거 일 조금만 더벌 테니까 한 2, 3년만 좀덜 아파 제발, 그렇게까지만 해놔도 한시는 논다는 얘기야. 제가 원하는 거는 그렇게밖에는 안돼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뭐 작두 타고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명 이어주는 거는 소송수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소구수로 가는 거라서. 그래서 뭐 일단 전체 구수로 가면 뭐 1,000만 원이 넘지만은 소구수는 원래 이제 전체 구수로 가면 이제 보통 막 8시간 9시간 걸 작두 타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거는 소구시니까 명 이어주는 구시기 때문에 작두를 안 탄단 말이지. 그러면 짧아 시간이 한 4시간? 5시간? 그 정도밖에 안 해. 거기다가, 뭐, 금액도 한, 700? 800? 그 정도 선? 그 정도 선이니까. 차라리, 그거 없다 셈 치고, 그돈 어차피 제 말대로 안 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고 탁구나 박느니 차라리 그거 해서 좀 조금 버티시게 하신다면 어차피 돌아가시는 거 확실한 거고 언제 돌아가시냐가 중요한 건데 내가 일하는 동안에 정말 중환자실에서 오늘 내일을 하지만 않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피말려. 그렇잖아. 그러면 아무리 내가 비대면이라 하더라도 이게 손에 들어오냐고. 안 들어오지. 뻑하면 병원 전화 가지고 오늘 아무래도 좀 위험해요. 그러면 하다마다 또 튀어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다 놓쳐. 막상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걸 급하게 마무리를 못 줘. 그냥 접고 기준이 생각에 성격에 그냥 접고 간단 말이지. 네, 그랬었어요. 네, 알아.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 제 말대로 그렇게 하셔서 조금 멈추게 한 다음에 제가 그걸 하고 나면 잠깐 한 1, 2년 말좀 정신 차리시고 좀 하실 거예요. 좀 괜찮을 거예요. 그렇다고 병 진행되는 게 굉장히 더뎌서 나아질 거야. 그때 바짝바짝 해가지고 그때 빨리빨리 보셔. 그 수밖에는 지금 해드릴 게 없다. 안 그러면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자네도 망해. 결국은. 그렇게 되면 나이는 나이대로 먹어. 이제 뭐할 건데? 이제. 공장 가서 일하실 거야? 어? 본인 성격에 공장 가서 일하실 거예요? 아니면은, 어? 식당 가서 일하실 거예요? 성격하고 전혀 맞지도 않는 일, 거기 가서 하다가 18하고, 어? 못 해먹겠다고. 뻔하거든. 그니까, 제 말대로 하시는 게 아마 기준님이 그렇게 하면, 기준님이 못 모아도, 어? 그 2, 3년 사이에 인센티브만 잘 되면, 잘하면 1억도 모을 수 있고 2억도 모을 수 있어. 솔직히 기준님이 돈쓸게 뭐가 있어? 씀씀이가 뭐가 있어? 뭐 이렇게 뭐를 헤프게 사시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보면 그래. 그럼 돈만 잘 모으면 된단 말이지. 그럼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그돈 갖고 내가 쉬엄쉬엄 일할 수 있잖아. 아니, 이거 갖고 내가 뭐 장사를 해볼까? 라도 할 수도 있고, 생각에 여유가 생기잖아요. 근데 아버님 오늘 내일에, 그러면 여기 있는 돈다 털어 들어가. 그러면 쉬엄쉬엄 일할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가 되냐? 이건 뭐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서로 망하자는 거예요. 그런 걸 한두 번본게 아니에요. 물론 내 부모님이지. 내 부모님이 건강하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요. 그냥 저희 어머니 건강하게, 맨날 건강하게만 돌아가셔라. 100세를 살든, 1000세를 살든, 건강하게만 돌아가셔라. 그리고 저도 어머니한테 그래. 어머니 여행을 안 보내요. 제가 그냥 끝까지 모실 거예요. 저도 그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기준도 얼마나, 남들 보면 기준님 보면, 에이, 요양원에 보내지. 아니, 그건, 요양원에 보내는 거는 고려장이야. 그냥 빨리빨리 뒤져요. 딱그 시기야. 근데 참 대견하고 마음이 되게 이뻐. 근데 문제는 현금이 하다 보면 나중에 그거 다 털려. 지금 만약에 5억밖에 없어. 5억 다 나가게 돼 있어. 그러니 제 말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이 생활도 버틸 수 있고 아버님도 버틸 수 있으면 그 틈에 잠깐 더확 벌어서 하시라는 거야. 그 수밖에는 방법이 없어. 어차피 조상문은 열렸어요. 조상문이 열렸으면 길어야 오른 년이에요. 그 이상 못 살아요. 병원에서 억지로 심폐소생술 해가지고 버티게 해줄 수 있을지언정 신명에서는 끝난 거야. 그래서 요즘에 저희 아버, 저, 뭐 어떤 분들은 저희 아버님 뭐 병원에 계셨는데 오늘 내일 하는데 언제 돌아가세요? 예전에는 한 20년 전에는 제가 맞췄어. 8월 말에 돌아가셔요. 그럼 거의 딱 돌아가. 근데 요즘은 기계가 너무 발달돼가지고 안 돌아가셔. 사람 보세요. 가야 되는데 기계가 그걸 연명을 하고 있어. 그건 또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 그냥 저도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야.
연명하지 말랬거든. 저도 그 상,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가신 날짜에 돌아가시라 이거지. 왜 연명을 하냐, 이거. 더 고통스럽게. 근데 제가 이분을 연명해 드리는 거는 지금 오늘 내일 하는 게 아니니까. 네. 저도 건강하게. 잠시나마라도 건강하게 있어야지 기준님이 뭘 할, 빨리 돈을 모두 또 모으고 있었잖아. 그러면 아버님 돌아가시더라도 돈이 남는단 말이야. 제가 원하는 건 그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을 다투는 거예요. 뭐 생각해 보시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하실 거면 빨리 하시는 게 좋아. 왜냐면 지금서부터, 왜냐면 조상문이 열렸으면 어차피 시간과 싸움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거 하고 나시면 명이 이어져서 꽤 건강하실 거예요. 남들 보면 혹시 기준이 봤을 때, 나아가는 건가? 라고 착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낫지는 않는 거예요. 단지 잠시 건강하게 해주는 거야. 잠시. 그렇다고 병이, 그러니까 병 진행이 좀 더뎌지는 거지. 그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기준님도 나중에 망하지 않고 아버님도 돌아가셔도 자식한테 민망하지 않고 돌아가셔서 혼이 돼가지고 얼마나 우시겠어. 나 때문에 재산 다 탕진한 자손 울면 뭐해? 어차피 저승 가셨는데 혼이 돼가지고 자식을 봤을 때 나는 벌써 혼이 돼서 간걸 후회하면 뭐하냐고. 그렇잖아요. 그것도 어루만지면 가시손이라. 가시손이 뭐냐면 뼈다귀 손이라. 솔직히 아버님도 귀신이잖아. 귀신이 몸을 만지면 사람, 일반 사람이 아프지. 자손도. 그럼 더안 좋지. 그럼 만지지도 못해. 얼마나 한스럽겠어. 저승에서 괜히 울고 계실 거 아니야. 나 때문에 우리 딸이 다 망했어. 어떡하지? 어떡해? 아버지가 도와드릴 수 있는 시간은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렇게 되면 나중에 돌아가셔도 한이고, 우리 기수도 자네도 그렇게 되면 마음에 뭔가 좋은 일을 했다만 하더라도 앞으로 뭘 살아야 될까 10년 이상 한숨만 푹푹 쉴 거고,